일지보살 매력적이죠. 일지보살만 되시면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하신 경지가 돼요. 그럼 이번 생에 일지보살 통과했다. 여러분 혼자 파티 여셔도 됩니다. 자축 파티. 수고했다. 대견하다. 근데 모르겠어요. 만년 일지라면 그러면 안 되시죠. 이번이 몇백 겁째인데 계속 일지 파티만 하고 있죠. 이제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뭐 기억은 안 나니까 모르니까. 아무튼 일지 파티 하실 만한 그 정말 위대한 경지다. 그거를 노래하는 게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 하면 처음 발심할 때 공덕, 그럼 이거 뭐죠? 기독교로 치면 뭐죠? 그 노래 있죠? Amazing Grace인가요?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그 정도 얘기인가 보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처음 불교 믿겠다고 발심했을 때 참으로 귀한 순간이지. 이제 요런 느낌의 노래가 아닙니다. 법회보살께서 설법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 초발심품은. 자, 법회보살이 설법을 합니다. 보살이 최고의 보리심. 지금 육바라밀를 구현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 마음의 발동이에요. 부처님 마음이라야 육바라밀를 온전히 감을 잡고 구현하고 싶지. 중생심으로는요, 육바라밀이 와닿지도 않고 감도 안 오고 구현하겠다라고 외칠 때는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지. 목적이 있을 때지, 진심으로 육바라밀를 온전히 구현하는 게 진짜 자기 목표가 돼서 나오는 이 마음은 이미 육바라밀의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발보리심인 거예요. 육도윤회 세계에 아무리 돌아도 내가 뭐 하러 여기 돌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좀 안타깝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좀 무리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 아니, 생의 목적이 뭐 다양할 수 있지.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육바라밀의 원리를 구현하려고 사시는 겁니다. 이거 딱 조선 선비들 마인드 아니에요? 꼰대 마인드? 그 사람은 왜 살아요? 이니지 하려고. 약간 이제 조선식 버전으로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상강오륜 실천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재미없어요. 이래서 왕따가 되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싶을 수 있죠. 근데 들어보면 맞단 말이에요.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너무 이제 막 도식적으로 접근하시니까 싫을 수도 있지만 이치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느낌은 완전히 맛은 다르실 거예요. 이 꼰대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오륜을 지켜야 사람이다. 어른들이 이런 말 하셨을 거예요. 오륜 어기면 금수다. 이 마인드가 금수냐 사람이냐 해서 막 강요하는 것 같다. 그걸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가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이 되면 놀랍게도 일지 전까지 오만 주장을 해봐요. 수행은 이런 목적, 이런 목적, 명상은 왜 하고, 철학은 왜, 온갖 개똥철학이 난무하다가 여러분 일지 톨게이트 통과하면 유불선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딱 같은 소리만 나옵니다. 뭐든지 육바라밀로 하면 여러분 삶이 질적으로 달라져 버려요. 에고가 그러면 원하는 걸 얻나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돼요. 육바라밀 닦으면. 놀랍게도 에고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에 신경 쓰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자기 본래 임무를 알아요. 육바라밀 구현.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 구현. 여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끌려갑니다. 우주의 진리가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죽으나 사나 뭐만 하면 돼요, 이 양반은? 죽는 순간까지 육바라밀만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자기 성패도 안 보고 육바라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주가 이거 좋아한다는 게 이미 알았고, 이대로만 하면 선업이 되고, 이대로만 하면 무량공덕이 지어진다는 걸다 알았으니, 이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일지는 의심이 없습니다. 일지부터는. 실력이 딸려서 일진 거지, 의심은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실력은 하다 보면 느는 거니까. 부럽죠? 삶이 심플해집니다. 일지부터는 삶이 심플해요. 그 전이 삶이 복잡해요. 복잡해요. 아침에 염불했다가 저녁에 화두했다가 막 뭐라도 걸려라 해가지고 아미타불 하다가 저녁에 예수님 했다가 어디서든 터지면 된다 막 이런 막별뭐 하다가 그냥 육바라밀이구나 하고 여러분 체념할 때 일지보살이 다른 게 없고 우주가 이거밖에 없구나. 우주에 두 진리가 없구나. 요한 진리가 있구나. 자, 이런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하고 그 이유를 한
11가지, 12가지로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보세요. 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첫째, 열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뭔 소릴까요? 자, 누구나 불성은 있어요. 불성이 왜 끊어집니까? 근데 열의 종자는요, 일지보살은 돼야 열애가 얻은 육바라밀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열애가 얻은 보리심이 뭔지는 일지나 돼야 보여주기 때문에 일지보살이 안 나오면 열애 종자가 끊어진 거예요. 일주가 아무리 많아도, 아라한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은 이제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일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화엄경식으로 볼까요? 왜 이 세상이 지금 말법 시대가 되고 난세가 됐죠? 일지보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육바라밀을 완전히 이해하고 육바라밀 끝내주게 잘하고 싶다. 이게 일지의 발심인 거예요. 그 전에 발심은 육바라밀이 잘 와닿진 않아요. 지식으로만 와닿지. 아무튼 내가 아는 자명한 선에서 부처가 되고 위대한 보살이 되자. 그 마음은 좋은데 잘 모르고 발심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정확하게 알고 발심을 합니다. 이거야. 이 육바라밀만 내가 온전히 구현하면 십지보살 되겠구만, 부처 되겠구만 하고 정확히 알고 발심하는 게 이때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뭐의 발심이냐면 여러분, 태권도 흰띠도 발심하죠. 태권도 고단자가 되겠어. 9단, 10단이 되겠어. 잘 모르죠. 근데 9단, 10단이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냥 발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검은띠 딱 유단자가 돼서 지금 일지보살이면 유단자입니다. 9급 다 거치고 이제 9단 체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단자가 돼서 검은띠 딱 딸 때의 발심이 진짜 발심이에요. 이 사람은 9단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내가 그대로 성장하면 9단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흰띠가 그대로 성장한다고 9단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못 갖춘 기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유단자는 이미 갖출 거 다 갖췄어요. 노련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노련해지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노련해지면 9단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가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발심. 그 전에 발심은 판타지가 들어있습니다. 에고의 망상이 들어있어요.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일지의 발심은 무서워요. 이 초발심은 부처급이, 왜 이 초발심 보살이 부처급이냐? 이미 부처가 뭔지 알고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분, 부처가 뭔지 모르고 바랍니다. 전지전능 자비 그럼 벌써 감 안 오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지전능 자비가 뭔지 감 안 오실 거예요. 전지하다고? 그러면 막 이제, 그 막 내 여친 속마음도 알 수 있나? 막 이런 애고적인 생각만입니다. 전능? 그럼 밤에 막 여친 집 몰래 유체이탈해서 갈 수 있나? 막. 다 이 전지전능, 자비 관심 없고. 뭐냐면 초능력 그럼 벌써 막 애고의 망상이 폭주합니다. 돈을 다 땡겨와봐. 막 공간 돈 안 드리고 세계여행 다녀볼까? 전지전능 하면? 이런 게 먼저 떠오르시죠. 이게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일지보살 이상은 전지전능 자비 그러면 육바라밀밖에 안 떠올라요. 육바라밀을 더 끝내주게 잘한다는 것밖에 안 떠올라요. 보리심 안주, 보리 안주가 일지입니다. 그냥 참나 안주 그러면 일주도 가능해요. 그런데 보리심 안주, 보리 안주 그러면 일지입니다. 자, 육바라밀 중에 일부만 봐요. 사람들이 선정이 최고더라. 명상이 답이다. 또 어떤 분은 지혜가 답이다.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답이다. 또 누구는 보시, 나눔이 답이다. 안 나누는 놈들 다 쓰레기다. 서로 욕하죠. 선정에 듣는 사람들 보시하는 사람이 보면 욕합니다. 저 앉아가지고 눈 감고 저러고 있다고 도인이 아니다. 나눠야 도인이다. 지게 다 됐고 계율 안 지키면 쓰레기다. 다 가능하죠. 인욕, 나는 화를 안 낸다. 화 안 내야 도인이다. 화내면 쓰레기다. 서로 다 이것만 얘기해요. 정진, 뭐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정진 중에 또 불교에서 높이 치는, 바로 정진 그 자체는 아니지만 뭐 한 만배, 나 날마다 만배 정진한다. 그럼 또 이분 절 만배 못하는 놈들은 그건 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각자 자기 하는 것만 갖고 얘기합니다. 나 염불 하루에 몇 시간 한다. 그게 정진이다. 그럼 그거 못하는 애들은 다 그건 도인도 아니다. 무식하면 되게 용감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일지 톨게이트를 딱 통과할 때는 이런 잡소리가 싹 사라집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야 된다면 여러분 못 살아요. 밖에 나가자마자 친구가 바로 폭탄, 막 팩트 폭격 날리면 여러분 또 5분 명상하고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바로 욕하면 바로 육바라밀로 거기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이에요.
제가 육바라밀 안에 있는 선은 깊은 명상만이 선이 아니고 그것도 선이지만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선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다가 뭐가 날아오면 육바라밀로 탁 쳐내는 게 선이에요. 그럼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명상을 안 하네라고 할 수도 있죠. 늘 정신만 차리고 사니까. 근데 하는 짓을 보면 다 육바라밀에 맞아요. 근데 그 옆에는 하루 종일 막 12시간씩 삼매에 들어요. 근데 입 열면 육바라밀 어긋나요. 그렇죠? 넌 입을 다물어야겠다. 애들 잘 때 천사죠. 입 열면 막 또 막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그럼 입 다물고 있으면 도인이라는 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도인. 저분 훌륭한 도인이셔. 근데 입 열면 사람들이 떠나요. 아, 이상한 말만 하니까. 가능합니다. 왜? 육바라밀 중에 한 덕목만 개발한 경우에. 다 가능해요. 보시, 막 나눔. 막 옆에만 가면 뭘 막 자꾸 앵겨요. 막 주고.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자꾸 막 보시, 막 갑자기 막 입던 양말 벗어서 주고. 됐다고 해도 아니라고. 나는 보시를 해야 내가 사는 맛이 난다고. 보시 성애자예요. 아시겠어요? 보시 성애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도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왜? 분명히 이것도 도 중에 하나거든요.